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국제회의 가운데 다섯 개 행사가 제주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4개 분야의 장관회의를 분산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 교육, 인적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며 9월에는 회원국 중소기업 분야 대표들이 모이는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열립니다.